식단어 만들기를 담아보려고 해요. 이제 자막으로 대체하지 않고 말로 하면 조금 더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어색하지만 직접 말하며 영상을 남겨봅니다. 제가 리추얼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제 죄책감 없애기. 두 번째, 에너지 활력 되찾기. 그리고 세 번째, 가정에서의 시간 확보하기. 새해가 한 달 지난 지금 전 아직도 늦잠에 허덕이고 있고 야근으로 내 시간이 없이 지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번 야근을 하면 몸이 피곤해져서 다음날 늦잠은 당연하더라고요. 남편한테도 일찍 일어나야겠다고 말하고 매번 깨워달라고 그러고 있지만 깨워줘도 9시, 10시, 어떤 때는 11시까지 계속 늦잠을 자더라고요. 야근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 회사에서 일을 계속 해야 하고 싶다면 어떻게 내 몸과 마음 에너지에 맞게 하루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까? 그 점들을 계속 고민한 것 같아요. 원하지 않는 잦은 늦잠들이 스스로 약속을 못 지켰다는 죄책감을 만들기도 하고 죄책감은 하루를 무기력하게 하는 힘도 갖고 있어서 에너지 레벨도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야근을 하면 집에 늦게 오는 게 당연해지고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은 11시부터 11시까지의 패턴을 갖고 있지만 9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을 당기는 것이 제 2월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7시에 일어나야 준비하고 출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 번에 당기기는 어려우니까 8시 일어나기를 이번 한 주 목표로 쪼개서 시작해보려고 해요. 남들처럼 새벽 미라클 모닝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할 수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일주일 동안 리추얼 먼저 계획을 잡아볼게요.
실용적이야. 한 20번 정도 넘게 입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얼굴이 V라인이 됐냐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고, 왜 그 말을 듣기 전에도 제가 실제로 체감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거 정말 이렇게 생각했던 어쨌든 그리고 이거 닦고 그냥 이렇게 쉽게 쓸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 물론 세척을 해서 쓰면 좋겠지만 얼굴에 닿는 게 아니어서 보이면 그냥 바로 이렇게 마사지를 진짜 잘 못해요. 파마 있는데 머리 피고 다니는 사람 알죠? 그런 사람 저희 있거든요.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 이거 진짜 고정 복사 이거 너무 좋고 제가 진짜 많은 립밤을 써봤는데 화장품 향이 진짜 많이 나는 립밤 있고 양냄새 나는 립밤 있고 근데 이거는 특이하게 오렌지 껍질 같네. 왜 특이해? 이게 잘 안 까잖아. 아 근데 너무 아까워. 어 그거 먹을 거야. 근데 이렇게 해야 안 다치고 맛있는 살만 남는다고요. 근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잘 일어났지? 응, 잘 일어났어. 단백질 함량 많은데 완전 바삭바삭해. 뭐 하자는 거야? 계속 말하고 싶었는데 너 되게 기다렸어. 그냥 안경 벗고 옷 샀으면 좋아진 게 아니야. 남자 같아졌어. 할아버님 뵈러 온 거야. 너하고 사이는 어쨌든 할아버님과 내 관계는 여전하니까. 그거 참 신기하네. 갑자기 할아버지와 사이가 좋아졌어.
루틴으로 장착시키기 위해서 평일 2주 동안 노력해봤어요. 실패한 날도 있고 성공한 날도 있는데요. 확실히 루틴을 세우고 성공했을 때의 성취감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정말 상쾌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이 정해준 것도 아니고 내가 세운 거라 더 뿌듯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이 루틴을 잘 지켜나가보고 운동 루틴도 한번 추가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왔다갔다 하는 루틴이라서 미완성이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